생로병사 하는 거야. 계속 생로병사 하니까 한 마리 계속 죽어 넘어져도 계속 새로 생기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100년씩 90년 100년씩 이렇게 암탈 없이 이렇게 견디는 거야 일단은. 그렇게 유지해 가듯이 소우주인 우리 육신이 그렇듯이 저 드넓은 대우주도 똑같이 그렇게 별들이 생기고 그다음에 성주 개공한다 그러죠. 그거는 이제 생기고 머물러 있고 무너져 가고 나중에는 공으로 사라지고 끊임없이 그게 뭐 몇십억 년이 됐든지 간에 몇백억 년 동안 살든지 간에 그 별 하나가 몇백억 년, 몇천억 년 동안 산도 손치더라도 그 하나의 별의 수명은 보면 그렇지만 그 옆에 있는 별들은 또 먼저 생기고 또 나중에 생기고 먼저 생기고 나중에 생기고 끊임없이 생기고 사라지고 끊임없이 생기고 사라지고 그게 혹성 혹유계 성과 계가 계속 된다. 혹유 이 괴멸이라다. 혹 어떤 것은 이미 괴멸해버리고 없는 것도 있다. 생겼다가 없어지고 우리 세포에서도 그렇고 저 드넓은 우주에서도 그렇고 우리 동네 사는 사람들도 보면 그렇고 이제 태어난 아이도 있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끊임없이 설날 또 태어나서 설날 또 돌아가셨다. 태어나고 돌아가시는 거는 날짜도 없어. 끊임없이 태어나고 끊임없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지금 70억 인구 가운데 그걸 우리가 365일로 쳐봐요. 하루에 돌아가신 분이 얼마나 많으며 하루에 태어나는 분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70억 나누기 365 해봐요. 하루에 몇 명씩 돌아오는가? 나는 얼른 계산도 안 되네. 그렇습니다. 그게요, 크게 보나 작게 보나 다 그 패턴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세포는 세포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우주 별들은 우주의 별대로 전부 그 같은 그 원리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이 사실. 이 화장장엄 세계요. 이거 참 공부하면 해볼수록 참으로 신기해요. 다행히 이제 칼 세이건 같은 사람들이 벌써 그 사람이 그 코스모스를 쓴 게 한 40년, 30년인가 40년 그 정도 되는데 그때 그러한 그 우주의 그 생성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렇게 설명해놨고 요즘은 더 그게 더 발전해가지고 더 아주 사실적으로 또 소상하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뭐 별을 쳐놨네. 그 개성에는 비유 임중엽이 그랬네. 비유하면 숲속에 있는 나뭇잎들이 유생 여유락 인달하야. 그렇죠. 생기는 나뭇잎도 있고 막 떨어지는 나뭇잎도 있잖아요. 뭐 멀리 갈 거 있나요? 우리 이웃집 보면 알지. 생기는 나뭇잎도 있고 떨어지는 나뭇잎도 있잖아요. 끊임없이 우리 부산 시네마 하더라도 그렇고 한국만 하더라도 그렇고 전 세계 70억 인구로 치면 뭐 무수한 낙엽 잎이 서로 생기고 또 성장하고 생주이멸 생로병사 춘하추동 성주개공 그 패턴으로 참 똑같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야 신기하잖아요. 우리 불법 공부가 부처님 공부가 이렇게 아주 그 현실성 있는 가르침이라 전부 뭐 우리 현실하고 동떨어진 이야기 한마디도 없어요. 내용을 몰라서 그렇지. 그 속에 있는 내용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괜히 구름 잡는 소리를 해서 그렇지 사실은 너무 현실하고 가까운 소리들입니다. 유생 여규 낙 인달하야 여시 찰종 중에 다중 우주 가운데 세계유 성결하다 저기 세포나 우주나 뭐 별들이나 은하계나 할 것 없이 성하고 괴함이 있더라. 이걸 이제 늘리면 성주괴공, 성주괴공 하는 일이 있더라. 너무나도 이치에 딱딱 맞잖아요. 비어이 수림하야 비유하자면 수림을 의지해서 숲을 의지해서 유종종과 차별인들하야 가지가지 과일이 차별하듯이 이건 이제 또 우리나라는 뭐
봄 되면은 곳곳에서 꽃이 피지만은 그 과일이라고 하는 걸 꽃으로서 생각하면은 뭐 이해하기 쉬운데 인도 같은 나라는요 나무에 과일이 여러 가지 과일이 생기고 또 그 과일을 또 모든 그 생명체들이 먹고 그런데 하나도 같은 과일이 없는 거예요. 종종과 차별하듯이 여시 제 의 찰종하여 이와 같이 찰종을 이제서 종종 중생주로도 가지가지 중생들이 머물더라. 세계 위에 중생이 머무는 거나 숲속에 온갖 과일이 차별하면서 머무는 거나 같은 이치다 이거 참 비유도 아주 시적으로 자연에 빗대어서 재밌게 들었죠. 우리를 하나의 과일로 이렇게 치면은 좋잖아요. 숲속에 달려있는 그 많고 많은 과일 중에 나는 하나의 과일이다. 하나의 과일이다. 그게 뭐 모가가 됐든지 망고가 됐든지 망고하고 모가하고 색깔도 비슷하고 생긴 것도 비슷해. 숲을 의지해서 우리는 이 세계를 의지해서 가지가지 중생이 머물고 있다. 종종 중생주로다. 비유 종자별에 또 비유입니다. 비유하자면 종자가 각각 다름에 생과 각 수인달하야 생기는 그 열매들이 종자가 다르면 열매 다르죠. 그렇죠. 감나무에는 감이 달리고 밤나무에는 밤이 달리듯이 각각 다르듯이 생기는 과일이 각각 다른 달하야 음력 차별고로 음력이 차별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 200여 명 얼굴이 각각 다 다르다. 중생 찰 부동이다. 중생과 세계가 각각 다르더라. 그래서 전부 마음 씀씀이가 다른 거예요. 쌍둥이로 뭐 몇 쌍둥이가 같이 태어나도 전부 마음 씀씀이 다르니까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지만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고. 나중에는 얼굴도 달라져. 얼굴도 달라져. 음력 차별고로 음력이 다르기 때문에 중생찰 부동이다. 중생과 세계가 같지 않더라. 이걸 이제 우리가 또 이해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왜 난 니는 그렇게 틀리나? 틀리는 게 아니죠. 다를 뿐이야. 제발 그것 좀 인정하고 살아야 돼. 그랬다고 틀렸다고 나 닮으라고 아직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주장을 합니까? 그래서 그 트러블이 생기고 나중에는 막 그냥 잘못하면 찢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긴 그것 좀 알아야 돼. 본래부터 다르다. 다른 것 서로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살자고 만나는 것이다. 만날 때부터 반은 포기해야 돼. 내 주장의 반, 내 소견의 반, 내 생각의 반은 딱 포기하고 반은 그쪽에다 넘겨주고 살아야 된다고. 그거 안 하려면 우리처럼 혼자 살아야지. 지멋대로 살려면 지멋대로 우리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100명 대중이 보무사에 산다 그러면은 사실은 100명 수용해야 돼. 99명 수용하고 살아야 돼. 그거 더 어렵다고요. 어찌 보면은. 반 안 나눠주려고 도망갔다가 99명을 또 수용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참. 이리 가도 걸리고, 걸리는 입장으로 생각하면 이리 가도 걸리고 저리 가도 걸려. 법무서서 뭐. 어디 갔더니 뭐 뭘 만난다고. 그거는 원래 세상사 인생사가 그렇게 돼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얼른 깨달아 버려야 돼. 얼른 깨달아 버리고 그냥 딱 꼬리 내리고 꼬리 딱 내리고 그냥 살 생각하면 그만 편한 거예요. 그만 편하네. 세계가 번뇌가 다 끊어져 버려. 내 자신을 포기해 버려. 자신의 반만 포기해도 그만 번뇌가 끊어져. 갈등이 없어져. 자신의 반만 포기해도. 그게 원리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음력이 차별한 까닭에 중생과 세계가 각각 다르다. 백조 되는 세포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지만은 그 낱낱 세포 하나씩 보면은 다 다르다 이겁니다. 다 달라. 그런데 뭐 하물며 사람이야 더 말할 나위 없죠. 비여 심왕보가 심왕보 마음에다가 왕이라는 글자도 붙였고 거기다 보배 보자도 붙였습니다. 심왕보 마음이란 사실입니다. 수심견 중생인들하야 마음을 따라서 온갖 사물을 보듯이 온갖 사물을 보듯이 마음 따라서 사물을 보듯이 중생 심정고로 중생의 마음이 청정한 까닭에 득견 청정 처리로다. 청정한 세계를 본다 말이야. 내 마음 청정하면은 세계가 청정해. 우리 집안이 아주 훌륭하고 아름다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어떤 상황에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집안이 그대로 좋고 식구들 다 잘났고 이웃도 다 훌륭하고 전부 좋은 세상으로 보인다 이거예요. 근데 그 마음 관리가 그렇게 어렵네 참. 그래서 봉행불교 상습심 또 나온다 그 말. 내가 여러 수백 번 쓴 말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든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내 마음 관리 잘하자. 습심. 마음을 잘 관리하자. 내 마음 관리 잘하는데 달렸어. 이건 천번 만번 뭐 수억만 번 주장해도 지나치지 않는 가르침입니다. 정말 답은 거기에 있어요. 내 마음 관리 잘하는데 있어요. 근래는 철이되니까 좀 덜한데 그전에는 길거리 지나다가 어떤 사람, 낯선 사람이 이렇게 보면 야 어쩌다 저런 사람들하고도 사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아. 참 어리석고 못난 생각인데 그런 생각이 드네. 근데 그 사람이 좋다고 푹 빠져있는 사람이 또 있어. 그 사람 아니면 죽고 못 산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거기다 이제 그 마음 쓰는 데 따라서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 부처님 말씀은 바로 우리의 그 삶을 콕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생의 마음이 청정한 까닭에 청정한 세계를 본다. 청정한 세계를 본다. 비어 대용왕이 비유하자면 큰 용왕이 흥운변허공 구름을 일으켜서 허공에 가득하게 채웠단 말이야. 여시 불원력으로 출생제국토로다. 이와 같이 구름이 일어나듯이 허공에 구름이 일어나듯이 부처님의 원력으로 이와 같은 부처님의 원력으로 모든 국토에 출생한다.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사이사이에 우리 마음을 하나의 그 부처님의 원력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기에 다 개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아무리 드넓은 세계라 하더라도 우리가 다 인식하고 거기에 개입하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이 가는 거예요. 여 환사 주술로 비유컨대 마술하는 사람이 주술을 이렇게 부리면서 능현 종종사인달 하야 가지가지 일을 나타내듯이 뭐 비둘기도 만들고 무슨 뭐 카드로 그 눈속임 아주 기가 막히게 하죠. 마술사들 하듯이 중생 음력고로 국토 부사이로다. 중생의 음력 때문에 국토가 불가사이하다. 우리는 지금 똑같은 가을 이렇게 맞이하고 똑같은 하늘 똑같은 오르를 맞이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 우리 공부하는 그 화엄행자들은 많이 다르죠. 사실은 많이 다르지만 그래도 공업이 있어. 같은 업 동업 제자 또 공업 동업 이런 말을 쓰는데 같은 업이 그래도 있어. 상당히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환경을 같이 좋아하고 같이 또 어 뭐 이치에 맞는 말 같으면 그래 긍정도 하고 또 이치에 안 맞는 말을 하고 있으면 저건 아닌데 하고 이제 속으로 또 그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국토가 불과사의 한 것은 중생의 업력 때문이다. 이건 이제 마술사가 여러 가지를 그 나타내 보이지만은 사실은 세밀하게 들어가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화엄경 공부할 때는 전부 거의 뭐 90% 같은 것 같지만은 또 개인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업이 다릅니까? 사고가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살아온 그런 어떤 그 길이 다르고 그래서 가치관이 다르고 다르기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오늘 같은 똑같은 그 청량한 가을날을 보지만 또 사람마다 다 달리 보여. 중생 업력으로 국토가 환경도 다 달리 보인다. 국토 불가사이라. 그래 같은 것 가운데 같은 업 가운데 다른 업이 있고 다른 업 가운데 같은 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 이제 공업 불공업 이걸 또 경전에서는 많이 이야기해요. 공업과 불공업. 공업 중에 불공업이 있고 같은 업 가운데 다른 업이 있고 다른 업 가운데 또 같은 업이 있고 예를 들어서 같이 부산 시내 산다 하는 것은 공업이야. 같은 업이라고. 그런데 다 구가 다르잖아. 해운대구, 동래구, 무슨구, 사상구 뭐 해갖고 다른 그건 또 불공업이야. 같지 아니한 업이라고. 그런데 똑같이 아파트에 산다. 그건 이제 또 이제 공업이야. 해운대에 있으나 사상구에 있으나 같은 아파트에 산다. 그건 이제 같은 거라. 그런데 한쪽엔 남향으로 살고 한쪽엔 동향으로 산다. 이건 또 불공업이라. 아주 여러 수천만 번의 그 공업과 불공업이 겹칩니다. 끊임없이 겹쳐요. 그 이제 우리가 또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야 된다고. 똑같은 음식을 앞에 놓고도 이미 좀 뭐 배가 찬 사람은 맛이 없을 것이고 배가 고픈 사람은 맛이 있을 것인데 그 공업과 불공업이 한 가족 관계에서도 끊임없이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작용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작용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또 문제 삼는다. 문제 삼아. 그 이제 우리는 이런 공부를 통해서 어떤 그 존재의 구성 원리, 사람부터 존재의 구성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리고 수용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사는 거 그겁니다. 또 비어 중해상해 이건 이제 여러 가지 모습들 형상들입니다. 형상을 만드는데 화사지 소작인달 하여 이건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 조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제 그 사람은 손에 달렸죠. 여시 일체 차리 이와 같이 일체 모든 세계가 심화사 소승이로다. 마음 그림쟁이. 마음 그림쟁이. 우리 전부 마음 그림쟁이라. 우리 마음이 화사가 돼. 화가가 돼. 마음의 화가야 전부가. 마음의 화가야. 심화사야 전부가. 모든 사람이 다 심화사야. 우리 마음 화가가 그려놓은 세상을 내가 살아가는 거야. 소성 이름 받아 이 말입니다. 참 이치에 맞는 말이죠. 일체 세계가 전부 내 마음이 그려놓고 그 그림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마다 그림이 다 다르죠. 다른 것 제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중생 신각이가 중생의 몸 각각 다른 것이 수심 분별기니 그래서 마음 따라서 분별해서 일어난 것이다. 왜 얼굴이 체형이 다 그렇게 각각 다르냐
마음 따라서 분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 따라서. 오늘 같은 날씨 덥다는 사람도 있고 춥다는 사람도 있고 딱 좋다는 사람도 있고 가지가지. 그 사람의 그 체력과 뭐 어떤 그 몸의 그 상태 또 현재 뭐 뭐 아침을 굶었는지 잘 먹었는지 예, 또 운동을 하고 나왔는지 안 하고 나왔는지 예,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의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전부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다르게 감지되고 다르게 느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 할 게 한마디도 없어 알고 보면. 한마디도 가만히 이야기하는 거 듣고 그것도 듣고 있으려면 참고 듣고 있어요. 인내력이 있어요. 아, 그거 참 힘들어요. 거기서 도 닦는 거예요. 인내력을 가지고 딱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나중에 가만히 계산해 보면 한마디도 할 이야기가 아닌데 하나만 하는 소리인데 열을 올리고 하는 거예요. 열을 올리고. 한마디도 안 해도 되는 말. 하나만 한 소리. 전혀 뭐 보탬이 안 되는 소리를 괜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요시 찰 종종이 이와 같은 세계가 가지가지인 것이 막불개유업이라 업을 말미암지 아니한 게 없다. 참 그 사람 업력으로 업력 난사이라. 업력은 참 알기 어려워. 정말 알기 어려워. 개유 막불개유업 다 업을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 없다. 거꾸로 새기는 거예요. 이건 전부 업을 말미암아서 그래. 그 뭐 한 집에서 같은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라고 해서 업이 같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죠. 어림도 없죠. 그런데 뭐 남남끼리 만나서 그 업의 다른 거야.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래도 형제 자매가 그래도 업이 가깝다면 제일 가까운 업을 가지고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같은 부모를 만나지. 제일 업이 가까운데 그래도 보면은 어떤 경우는 천양지차가 되죠. 비어 견 도사의 종종색 차별인다라 하야 비유하자면 도사가 가지가지 사물을 차별하게 보듯이 수 중생 심행하여 중생의 마음 움직임, 행자는 움직임입니다. 중생의 마음 움직임을 따라서 견 제찰 여긴이다. 여러 가지 세계를 보는 것도 또한 그러하더라. 산천초목을 보는 것도 각각 다르고 사물을 보는 것도 각각 다르고 전부가 다릅니다. 이 다르다는 이야기, 업을 따라서 다르다는 이야기가 주종인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어떤 그 인간관계의 문제를 푸는 가장 훌륭한 열쇠입니다. 이러한 이치를 아는 게 가장 훌륭한 열쇠죠. 이 열쇠 하나만 가지면 뭐 인간관계에 있어서 안 풀릴 문제가 없습니다. 일체 제찰제 낱낱 모든 일체 모든 세계 경계 주포 연화망하니 연꽃 그물이 두루 널리 펼쳐져 있으니 종종상 부동이나 가지가지 모습이 같지 아니하나 장엄 실 청정이로다. 장엄이 다 아름답게 청정하게 됐더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부 마음의 연꽃으로 이루어진 세상이다. 그러니 마음의 연꽃은 아름답기 그지없다. 장엄실청정이야. 참 모양은 다 다르지만은 그대로 현재 있는 그대로 아까 내가 역설한 내용 현재 있는 그대로가 완전 무결한 세상이다. 장엄실청정이다. 다 다르단 말이야. 종종 상부동이요. 다른 것이 그게 좋은 거예요. 다른 것이 좋은 거라. 그런데 어리석은 중생은 왜 다르냐고. 다르다고만 해도 괜찮을 텐데 틀리냐고. 왜 틀리냐고. 그럼 지가 틀렸는가 상대가 틀렸는가 누가 틀렸다는 소리.
상대도 맞고 자기도 맞아. 그래 다르다고 해야지. 틀렸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거죠. 각각 부동이에요. 부동, 상부동, 종종 상부동. 그러니까 그대로가 훌륭한 장음이야. 다른 대로가 훌륭한 장음이야. 실청경이로다. 다 청경하다. 훌륭하다. 아름답다. 그 말입니다. 장음 실청경. 그 구절에 아주 참 좋은 내용입니다. 그다음 염정 차별이라 물들고 청정한 것이 차별하다 그랬어요. 피제 연화망에 저 모든 연꽃 그물에 찰망 소 안주라 세계 그물이 안주한 바라 종종 장음사에 가지가지 장음한 이래 종종 중생 그렇다 가지가지 장음한 이래 가지가지 중생들이 거기에 머물러 살고 있더라. 이제 연꽃 했는데 화장세계가 전부 거대한 연꽃 위에 그림에 그렇게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건 마음의 연꽃이다. 그렇게 내가 오늘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게 알면은 이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호규 찰토 중에 험악 불평탄하니. 그렇죠. 우리 지구상만 하더라도 요즘은 뭐 어느 구석에는 어떻게 살고 있고 뭐 자연환경을 어떻고 이런 걸 잘 알잖아요.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 삽니까? 나는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왜 저게 사는 거? 얼른 이사 오지. 예. 얼른 이사 와가지고 그 기후도 좀 따뜻한데 와서 살고 풀도 많고 물도 흐르고 하는데 그런 데 살지. 왜 저렇게 사막에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 그런 곳에 사는 거? 저는 몸이 피곤하면 이제 보는 TV가 여행 채널 그게 꽤 여러 해 됐더라고요. 한 10주년인가 됐는데 그동안 몰랐어요. 안 지가 한 2, 3년밖에 안 됐어 내가 그 채널 안 지가. 근데 그걸 제일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별별 사람들이 별별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전부 사실대로 찍어서 이제 방영하는 내용이라 여행 다니면서. 근데 보면 늘 안타까운 게 왜 저런 데 사는 거? 참 열악한 데 사는 거 싶은 게. 그거 다 자기 업으로 사는데 나도 어리석지. 그 사람 업 때문에 거기서 사는데. 못 떠나고 사는 거예요. 못 떠나고 거기서. 여기 보면 이제 그런 그 염정의 차별, 좋은 데와 나쁜 데 차별, 험악 불평탄이라 평탄하지가 못하다, 열악한 자연 환경을 말하는 겁니다. 유중생 번뇌야 중생의 번뇌를 말미암아서 어피 여식이로다. 중생 번뇌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업력 때문에 거기에서 이와 같이 본다, 느낀다, 느끼고 누리고 산다 이 말이야. 자연급 청정인 아주 물들고 뒤섞이고 열악한 환경과 아주 훌륭한 환경 무량 제찰종이 한량없는 세계들이 수중생 심기며 중생의 마음을 따라서 일어난 것이며 보살력 소지로다 보살의 힘을 말미암아서 유지한 바다. 그러면 이제 자염된 것 아주 열악한 자연 환경에 사는 사람들은 중생심으로 일어난 중생의 업력으로 일어난 곳이라면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사는 사람들은 보살의 힘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건 그런 뜻입니다. 호규 찰토 중에는 혹 어떤 세계는 자경급청정하니 아주 물든 곳도 있고 그리고 아주 훌륭한 곳도 있으니 사유 음력기며 이것은 음력을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것이며 그러니까 그 열악한 환경에 내가 늘 안타까워하는데 안타까워하는 것도 알고 보면 그 사람의 인연 소치고 그 사람의 음력 때문이다 그래요. 그 이사 못 오는 거예요. 따뜻한 지방으로 이사 못 와 열악한 환경에 그냥 사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음력으로 일어나 보살지 소하라 보살의 교화한 바다 그렇습니다. 자병과 청정 두 가지를 이렇게 이제 두고 중생과 보살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찰 방 관광하여 어떤 세계는 관광을 놓아가지고서 이구보 소승이라 때를 떠난 보물로 이루어진 바더라. 종종 호 음식하니 가시가지 아름다운 것으로 잘 장엄했으니 재불 영 청정이로다. 모든 부처님이 청정하게 했더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방광명하는 것은 거기는 이제 중생이 됐든 보살이 됐든 간에 그의 지혜가 개재되면 그대로가 이구보소성이요. 때를 떠난 보물이 이루어진 바.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여러 가지로 장엄되어 있고 그것은 부처님의 안목으로 청정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계 차별이라 이루어지고 무너지는 것의 차별. 일일 찰종 중에 난나세계 종자 가운데 급소부사이라. 급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교에서는 세계가 무너질 때 그 불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세계가 이 지구도 마지막에 무너질 때는 불이 일어나서 이 지구가 무너진다. 모든 것은 그렇게 그 된다고 성주괴공 할 때 괴에서 공으로 돌아갈 때는 불이 일어나는데 그게 급소예요. 시절의 불 그 말입니다. 시절의 불 급소란 말이. 그때 가서 마지막 무너질 때 일어나는 불. 그것이 불가사의하다. 소현수 폐악이나 나타난 바가 비록 폐악 아주 나쁘고 안 좋은 것이지만 기처상 견고로다. 그곳은 항상 견고하더라.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인지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유중생 음력하여 중생의 음력을 말미암아서 출생 다 찰종하니 많은 세계에 음력 따라서 출생했으니 의지 풍년과 그리고 수륜을 의지해서 머물더라. 바람에 의지해서 머물고 또는 풍년 위에 수륜이 있죠. 수륜 위에 또 이제 연꽃이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지구를 또는 세계를 바치고 있다. 세계의 법 여시하야 세계의 법이 이와 같아서 종종 견 부동하니 가지가지로 보는 것이 같지 아니하니. 세계 이치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지가지로 달리 보인다. 종종 견 부동이나 이 실 무유생이며 실은 생긴 것도 없고 또한 다시 멸계한 것도 없더라. 이건 아주 깊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계 법 여시하야 종종 견 부동이나. 그러니까 이루어지고 무너지고 생기고 없어지고 성주 개공하는 것이 짧게 보면 성주 개공하지만은 좀 더 크게 보면은 사실에 있어서는 생기는 것도 없고 또한 소멸하는 것도 없다. 우리가 처음에 뭐였죠? 불생불멸. 불생불멸을 외웠잖아요. 모든 존재는 생기는 것도 아니고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이 세상에 없었던 것을 만들어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변화를 시켰을 뿐이지 정말 아무것도 없던 것을 만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없을 수도 없어. 그 어떤 것도 아무리 가벼운 종이 한 장도 뭐 태워서 연기를 날려보내고 비벼서 제가 흩어져 버리면 없는 게 아니냐. 천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안의 한계 때문에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실제 있어서는 없어지는 게 아니죠. 뭐 그 정도는 다 상식화되어 있잖아요. 그게 불생불멸이에요. 정말 그 무엇도 하나 완전히 없애지 못하고 그 어떤 간단한 것도 새롭게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런데 하면 종이 한 장도 하물며 그런데 우리 육신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지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 나무 뭐 풀 한 포기까지도 불생불멸이에요. 전부가 불생불멸입니다. 우리 마음만 불생불멸이 아니에요. 물질도 똑같이 불생불멸이에요.
그래서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계속 끊임없이 노래로 그렇게 불러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도 세계법 여시하여 위에서 설명한 대로 그대로지만은 여러 가지가 다르게 보여. 성주 괴공이 다르게 보이고 생로병사가 다르게 보이고 춘화추동이 다르게 보이지만은 사실에 있어서는 이실무유생이며 사실에 있어서는 실은 생긴 것도 없으며 또한 다시 멸귀한 것도 없다. 소멸해서 무너져 버리는 것도 또한 없도다. 일일 십년 중에 낱낱 마음 가운데 출생 무량찰 호대 한량없는 세계를 출생하되 내 마음이 전부 만들어낸다. 그 이제 우리 일체 유심조 내 마음이 전부 인식해서 내 마음의 인식 범주 안에 들어온 거예요. 저 드넓은 우주에 그 많고 많은 별들도 내가 보고 인식함으로부터 내 마음의 범주 속에 들어온 거지. 출생불량찰이 그 말이에요. 일일 십년 중에 낱낱 마음 가운데 출생불량찰이라. 마치 가죽장갑을 끼고 사물을 만지면은 사람을 만지나 옷을 만지나 얼음을 만지나 불을 만지나 그 사람은 계속 가죽장갑만 만지는 거예요. 내 손은 가죽장갑만 만지는 거지. 예. 사람 만지는 게 아니야. 사람 보고 뭐라 할 거 없어. 가죽장갑 보고 뭐 이렇게 했다. 이 사람은 가죽장갑만 만지는 거예요. 그 내 마음이 들어서 뭘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세계를 보더라도 내 마음이 보는 거예요. 결국은 내 마음이 인식해서 내 마음의 범주 속에 들어온 것을 내가 느끼고 인식하는 거죠. 그 일체 유심조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내가 만들었다. 그 만들조자거든. 일체 유심조 할 때 지을조자라고. 만들조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없던 것을 꽃을 내가 만들었다. 아니지. 꽃은 자연적으로 생긴 것은 사실이야. 그걸 우리 인정해야 돼. 그리고 내 마음이 인식함으로부터 비로소 여기에 내 마음의 세계 속에 존재하기 시작하고 내가 느끼기 시작하고 내가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일체 유심조라고 한다. 아까도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일일 십념 중에 출생 무량찰 호대 한량없는 세계를 출생시키되 내 마음이 만들어낸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환경,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전부가 내 마음의 범주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 일차적인 책임은 나에게 있어. 그거 알아야 돼요. 일차적인 책임은. 이 불 위실력으로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실견 정우로다. 부처님의 위실력이 거기에 게재되면은 모두 다 청정해서 때가 없는 것으로 본다. 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전부 아름답게 참 장엄되어 있는 것. 현재 이대로 하나도 옮기지도 않고 아무리 뭐 좋은 아파트, 좋은 집, 좋은 차로 끊임없이 바꿔봐야 답이 안 나와. 거기서는 답이 안 나와. 절대 답이 안 나와. 내 마음 안에서 그걸 해결하고 가면은 어디 가도 답은 그 자리에 다 있어. 답은 그 자리에. 근원이 마음이니까 마음 자리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경계만 쫓아가면 끊임없이 경계만 쫓아가면 끊임없이 답은 저만치 가 있어. 우리가 무지개 쫓아가듯이 무지개 쫓아가듯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치를 이 속에 전부 깔고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이치를.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이제 하도 이제 이런 마음법문 많이 들어가지고 다 잘 아는 내용이라 그래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자꾸 듣고 듣고 또 듣고 해야 조금 어떤 상황 속에 갔을 때 우리 불교는 일체 유심조지 하고 딱 마음을 거기서 돌이켜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획 돌려버려야 돼. 마음을 획 돌려버려. 아주 냉정하게 돌려버려야 돼. 마음을 냉정하게. 아주 가차없이 그냥 돌려버려야 돼. 마음이 싹 빠져나와야 된다고. 싹 빠져나와버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